Hi, can you see the chewy black puppy here? It's me, Fosun. This is where I was born, the dog slaughterhouse in Namyangju. I'm sorry, but what can I do? It's my destiny. My mom was rescued the day after we were born. People from the animal rights group made me see it too. My mom was small and weak, but she protected us on the coldest day. Somehow now, I'm the only one who's been called to a house full of cats. It's the process of finding a real family. At first, I cried because I missed my mom so much, but now a black cat like me is taking care of me. Then I heard that I was going to be adopted. I don't know what it is, but I think humans are excited. They packed my bags and told me I'm going to meet family soon.야, 저번에도 봤잖아. 여기도 있네. 와우. 몇 끼를 시켜 먹다 보니까 브런치를 챙겨놓고 갔어. 소감님이 이 낚싯대 꼬지를 구매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사이즈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에어비앤비가 어딨나? 잘 먹겠습니다. 자세, 자세! 바닥이 너무 눈앞에 있잖아요. 흰자 좀 그만 보이세요. 자세요 이제. 이따가 소방서 견학 가자. 너가 좋아하는 누나 있는데 가자. 알겠어? 고승이는 사실 여자아이다. 2023년 11월에 태어남. 네, 저는 이제 이 농장을 이렇게 가방으로 메고 고순이랑 소방서 견학을 갈 거예요. 또 밖에만 나오면 또 겁쟁이가 됩니다. 언니 앉아! 앉아! 옳지, 허순이! 이야, 너무 잘하네! 이름 고순이에요, 고순이. 기다려야지. 안녕! 기다려! 옳지. 괜찮아, 이거 못 먹겠는 거면 됐겠지. 와, 많이 덥었다. 걸쳐가기 위한 방탄으로. 다 시켜서는. 그러니까 뭐 보여주는 거 같기도 하고. 나중에. 2차 발굴. 너무 좋았는데, 저거. 저 의문이 됐어, 여기 사는 애가. 아, 발쳤나 봐. 괜찮아, 고순이. 괜찮아, 괜찮아. 잠깐 미안해. 그래, 네가 나를 낳을 형 거잖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엄살이. 누구랑 내가 해야지. 아, 물이 먹고 싶어. 8톤 당했네. 너 진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고순아. 고순아. 소방서 견학 온 강아지 네가 처음이야. 옳지. 우와, 고순이 멋있다. 아, 왜 다시 리셋됐지?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어, 그치? 와, 재밌겠다. 맛있겠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약한 노루가 됐어요.
피즈라 이거 누울 데가 없다. 어떤 거지? 나 누우면은 아마 소감님은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 가슴까지 혹 들어온 거 알아? 아 고순이 방구 켰어. 너. 아니 아까 똥 쌌잖아 고순아. 컴크야? 너 내려 방구쟁이. 귀엽다. 됐다. 이거 봐봐. 고순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너무 귀여워. 하지만 고순이는 국내 입양이 안 되면 해외 입양을 가야 한다. 그 때문에 울고 말 거야. 미국에 가면 얘가 뭘 하겠어? 미국 말도 지금 이거 먹어 이거 지금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데 지금 미국으로 가서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다고? 아, 어제 소방관이랑 똑같이 놀아주네. 소방관 특 아니야 이거? 너무 행복한데 제 막 임시보증 이런 거 달고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여기 온 게 공항이라고. 고순이! 어 뭐야 이 금붕어! 금붕어 뭐야! 여자인데? 금붕어 교란작전. 형이 뭐야! 부담스러워. 유기견이 넘치는 이 시기에 고순이 같은 믹스는 입양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고순이가 꼭 국내 입양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만든 찹쌀떡 먹어주고 고순이랑 루미큐브하고 꿀잠 잤다. 다른 날은 고순이랑 털연대도 가고 소원을 이뤄주는 터널도 건넜다. 고순이 제발 입양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방감자님 동료분이랑 같이 애견카페도 갔다. 동년배인데 고순이의 3배인 왕고랑 신나게 뛰어놀았다. 고순이는 또 뻗었다. 생각해보니 다 고순이랑 같이 가는 코스만 다녀왔네. 이게 뭐람. 그래도 고순이가 엄청 행복했을 것 같다. 벌써 소방감자님과 헤어질 시간. 조용히 기차도 잘 타는 고순이. 기차역에서 직원분이 고순이 귀엽다고 젤리도 주셨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사랑받는 고순이가 입양문의 영이라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순이 입양을 위한 파티. 이번 주에 넓은 애견 카페를 대관했으니 강아지 데려오셔도 좋고 그냥 고순이 보고 싶은 인간들만 와도 좋고 고순이 직접 보고 예쁘면 입양 신청 마구마구 넣어달라고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으니 오고 싶은 분은 댓글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우리 똥개 고순이가 꼭 국내 입양을 갈 수 있도록 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 그럼 고순이 파티에서 만나요.